여긴 어디지? 숲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Normal Thing 이라는 게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국산 게임이고 텀블벅에서 무사히 후원을 맞춰서 스팀에서 무료로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림체나 그래픽 같은 거는 공포 분위기인데 공포 게임은 아니고 그냥 퍼즐 형식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공포 아니라며. 아, 태그에 공포가 있어요? 공포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공포가 맞네요. 여긴 어디지? 숲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일단 길을 따라 걸어보자. 무언가 기억날지 모른다. 아, 이런 기억상실, 식상하지만 가장 시작하기 좋은 그런 컨셉 중 하나죠. 나쁘지 않네요. 강아지가 두 발로 이족보행하는 기이한 현상. 네가 제일 무섭다, 야. 이런 거 상호작용 안 되나요? 일단 새끼리 있는데 보지 말고 쭉 직진해보겠습니다. 아직 이곳을 잘 살펴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다. 못 가네요. 쉬프트로 달리기가 가능하니 스태미나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계속 달려서 왔다갔다 해보겠습니다. 오두막이 있네요? 오두막이다. 누군가 사는 곳인가? 한번 노크를 해보자. 아무런 대답이 없다. 문을 열어보자. 빈집에 들어가지 말자. 도둑도 아니고. 그래, 난 도둑이 아니라고. 어차피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괜히 손 아프게 노크하지 말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럼 들어갈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네. 들어가라고. 제작진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 문 열어봅시다. 오우. 이런 그래픽 나쁘지 않아요. 낡았지만 두껍고 정교한 카펫이다. 카펫을 들춰볼까? 아래에 상자 같은 것이 숨겨져 있다. 하지만 너무 깊이 있어 손이 닿지 않는다. 헉! 뭐지 이거? 궁금해. 안에는 절인 과일들이 있다. 누군가 사는 게 분명하다. 뭐야, 이거 빛나고 있어. 책이 많이 꽂혀있다. 뭐라고 써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언어가 아니다. 어? 이 책은 뭐지? 어쩐지 익숙하다. 오, 작화. 나쁘지 않아. 이런 작화 좋아해요. 두 손에 딱 맞는 책이다. 하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읽기 힘들다. 오두막엔 분명 아무도 없는데 묘하게 오싹하다. 얼른 이곳에서 나가자.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한 거지? 무언가 그려진 종이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 글이 솜씨가 좋진 못하네. 선이 많이 흔들려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다. 먼지가 쌓여있는 걸로 봐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나중에 다시 와야 되겠네요. 걷는 거 왜 이렇게 흥겨워 보여. 브금이 이렇게 우울한 브금이 아니었다면은 동물의 숲 분위기라고 해도 딱히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얜 뭐야? 양아치 닭이다, 양아치 닭.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저기, 여기는 어디? 앵무새는 내가 들고 있는 책 쪽을 보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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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이쪽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앵무새의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쫓아오지는 않는 것 같다. 저 뭐야? 달리기가 빠르네.
어? 누구야? 그 책의 페이지를 한 장 본 적 있어. 너 그게 필요하지? 이 책의 페이지? 이 책이 그저 도둑질한 책일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잃은 나에 대한 단서는 묘하게 익숙한 이 책뿐이다. 그게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알려줄 테니 뭘 좀 가져와. 뭘 가져와? 숲에 해가 드나드는 곳에 있어. 아주 작은 심부름이야.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난 고상한 일이 아니라면 나서지 않아서 말이야. 하지만 난 이곳의 길을 몰라. 멍청하기. 길을 알려주지. 금붕어라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잎사귀 하나만 가져와. 잎사귀? 좋아, 그렇게 할게. 그냥 잎사귀가 아니야. 뾰족 잎사귀를 구해오면 돼. 정말 간단한 일이지? 하지만 정말 못 믿었군. 숲에 해가 드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았다. 책을 열어 확인해보자. 아, 마우스로 열 수 있어요? 책에 여러 곳이 찢어져 있다. 남아있는 부분들은 기억을 잃은 탓인지 읽기가 힘들다. 종이를 좀 더 모아봐야 할 것 같다. 오. 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 그렇구만. 오른쪽 위로 가야 되네. 오. 여기 설정이 있었군요. 저장이 있네. 찢어진 페이지. 이게 뭐죠? 요즘 스팀에 어 뭐야 깜짝이야. 저쪽에 햇볕이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건 텃밭인가? 한번 가보자. 꽃 상태 왜 이래요? 요즘 스팀에 국산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뾰족 잎사귀부터 찾아보자. 무언가 담을 것이 있다면 물을 뜰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길이 여러 갈래인데 순서대로 가게끔 해놨네. 하긴 다른 곳도 가면은 무료 게임인 거 치고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니까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길을 막는 게 최선이죠. 멀리서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조금? 저건 눈인가? 조금 더 가까이 봐서 봐야겠다. 뭐야? 아가, 가지 마렴, 아가야. 울부짖는 꽃이래요. 흐흿 하핫 귀여워. 이 꽃은 이상하게 웃고 있다. 기괴한 느낌이 든다. 어긋난 뿌리를 맞춰주면 꽃을 다시 세울 수 있겠다. 뿌리를 맞춰주자. 어? 이런 건 쉽지. 그냥 길이 안 벗어나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딱 잘 맞죠? 모양새 되게 의외로 굉장히 지금 퍼즐이 괜찮아요? 어? 어? 어 됐다. 된 거 아니야? 아 이게 잘못됐네. 어 됐어. 꽃을 심어줬다. 눈물을 흘리고 있냐? 흑흑. 도전과제를 달성함. 인싸의 길. 도전과제 이름 봐. 누가 봐도 국산게임이야. 꽃이 울고 있다. 위로해줘야겠다. 말을 건다. 저기 왜 울고 있니? 흑흑.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뭐야? 흐흐. 얘네 말이 안 들린데. 무언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어? 집었어. 이상한 나뭇잎.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나뭇잎을 들고 햇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을까요? 바닥에 놓는 건가? 사용하기. 어! 나뭇잎을 밝은 곳에 비춰보니 무언가가 보인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어, 맞았어. 간단했어. 달콤한 사탕. 우울할 때는 달콤한 사탕이 위로가 되긴 하지. 이거 처먹어. 어, 뭐야? 아, 너무 싫어. 뾰족 잎사귀를 얻었다. 아, 얘가 주는 거야, 뾰족 잎사귀를. 끝부분이 뾰족뾰족한 잎사귀다. 오케이, 고마워. 달려. 물 뿌리개가 있네. 상호작용 안 되고요. 아, 너무 징그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헬로. 뭐 하고 있어? 어서 서둘러. 사용하기. 자. 저기 나 뾰족 잎사귀를 구해 왔어. 오, 정말 가져왔다고? 놀라운 걸. 잘했어. 나무 사이에서 하얀 털의 손이 나타나더니 뾰족 잎사귀를 가져갔다.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다. 정말 좋아. 저기, 아 맞아, 종이는 말이야, 숲에 모퉁이를 가는 길에서 봤어. 낡고 빛바랜 종이라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빛나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고마워. 숲에 모퉁이는 어디 있어? 아, 귀찮게도 하네. 해가 드는 곳 아래 길목으로 가면 돼. 근데 그 잎사귀는 뭐 하는 거야? 정말 좋다니까. 역시 최고야. 연기를 마음껏 뿜어대며 내게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 피고 있는 거야? 떨 한 대 하고 있네요. 캣잎이야? 일단 해가... 여긴가? 여기 맞아? 여기 맞네. 이건 뭐지? 빛나는 가루를 얻었다. 첫 번째 종이를 얻었다. 이 책에서 뜯어진 종이가 맞는 것 같다. 무언가 적혀있는 것 같은데 읽을 수 없다. 뭔가 기억이 날 것도 같은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우리 언어가 아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숲의 모퉁이인 것 같다.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곳에서 뭔가 얻을 만한 게 있을까? 이 나무는 엄청나게 크다. 숲속에서 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것 같다. 나무 위쪽에 종이가 보인다.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올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얼굴은 안 보이니? 나무의 기분이 나빠 보인다. 지금은 올라가지 말자. 저장. 이제 올라가보자. 바로 죽겠지? 올라가는 거 귀엽. 어? 아이쿠. 아야,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는 건가? 생각보다 되게 순하네요. 순한 맛이네, 게임이.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다. 아, 저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아니, 왜 나무한테서 피가 나와? 전구 플러스 물 플러스 빛나는 가루는 햇빛이래요.
벌레들이 나무 껍질을 뜯어놨다. 아파 보인다. 나무의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르니 도와주자. 뭐야 이게? 아, 아, 회전은 안 돼? 아, 모자라. 안 돼. 뭐가 문제일까? 두 칸짜리를 빼라고요? 이거? 똑똑해, 똑똑해. 모든 나무 조각을 맞췄다. 전구를 얻었다. 아니, 비어서 무언가 담을 수 있어 보인다. 오, 표정이 약간 수그러들었어. 나무의 기분이 그냥 그래 보인대. 표현이 왜 이렇게 웃기냐. 밧줄이 걸려있다. 뭔가 걸 수 있겠다. 물을 떠와야겠네. 어, 물을 떠오자. 물을 떠오려면 양동이가 필요한데? 그, 아까 그 물 뿌리게? 그거? 그 상호작용이 안 됐잖아. 일단 쭉 가볼게요. 먼저 나무 위에 꽂힌 종이를 챙겨야 할 것 같다. 돌아가볼까? 아, 전구에다가 그냥 물을 담아버리자고? 어, 전구에 물이 담겨요. 대박 사건. 이제 이거를 아, 먼저 전구를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빛나는 가루를 사용해야 되나 보다. 뭐야 이 바나나 우유는? 어? 나나 우유 제작자의 최애 우유래. 먹었더니 노래졌어. 이스터 에그다. 좋아. 더 강해졌군. 뭔 소리지?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야, 안 돼. 상처는 치료해줬지만 기분을 더 풀어줘야 할 것 같다. 아, 여기에다가 쓰는 거구나. 아, 됐다. 따뜻한 빛이 나무를 비춘다. 아, 웃는 거 봐. 너무 활짝 웃어서 좀 무섭구만. 분위기가 싸하다. 저장을 하는 게 좋겠다. 와,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분위기가 싸하대. 좋아, 올라가 볼까? 집었어.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조금 거치는 느낌이다. 종이를 더 얻으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 아! 뭐지? 발을 헛디뎠다. 엉덩이가 아프다. 오, 뭐야,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잡혀선 안 될 것 같. 아니, 대사가 나오고 있을 때는 좀 매너 좀 해주시죠? 이래서 분위기가 쌓였구나. 저장 매너는 참으로 좋았지만 좀 약간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무료 게임이거든요. 근데 무료 게임이어도 고퀄리티로 만들 수 고퀄리티로 만든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난 깔 자격이 있어. 왜냐면 난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잖아. 빨리. 안녕히 계세요. 쟤 뭐야, 가오나시야? 가오나시가 미꾸라지 먹고 잘못됐나 보다. 어? 뭐야? 노란색이 해제됐어.
까만색 무언가를 따돌렸다. 너무 숨이 찬다. 아, 그 친구의 이름이 까만색 무언가였군요. 어디서 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바로 근처 같은데. 호박석을 얻었다. 안에 벌레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호박석. 안에 벌레가 간직된 호박석이다. 와, 이런 거 엄청 비싸거든요? 호박석에 진짜 벌레 있으면은 엄청 비싸죠. 웬 캠프장이? 텐트 앞에 거미가 집을 치려고 한다. 안쪽을 살피려면 거미줄을 치워야겠다. 아, 내버려 두자. 저장. 빈 야영지. 누군가 먹다 남은 수프다. 가방 안에 무언가 뾰족한 것이 보인다. 니퍼를 얻었다. 니퍼. 낡은 니퍼다.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쪽에 종이가 보인다. 잡다한 것들을 치우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워보자. 종이를 얻어봤자 뭐하겠어. 그냥 가자. 아니, 이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지 만들지 말라고. 의미 없는 거. 이거를 여기로 빼면 되는 거군요. 아, 오케이. 클릭하면은 위아래로 밖에 안 움직여지네. 너무 어려운데. 됐다. 다 했다. 다 된 거 맞지? 오케이. 세 번째 종이를 얻었다. 종이를 얻을수록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구멍에는 맛있는 게 숨겨져 있었는데. 역시 이건 내 기억과 관련된 책이다. 세 번째 거. 여전히 그림도 뭔지 하나도 안 보이고. 알 수가 없네. 이거 치우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 퍼즐이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단서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거구나. 그죠? 이게 세 번째 줄. 가로로 세 번째. 옆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째. 맞네. 그럼 이게 두 줄에서 한 칸. 이게 한 줄에서 네 칸. 이게 네 번째 줄에서 세 칸. 하나, 둘, 셋. 마지막. 됐어. 장작이 똑똑하다고? 야, 나 채팅 안 보고 내가 막 풀었어. 나도 칭찬해줘! 아, 나도 알아낸 거라고, 내가. 이씨. 서로 장작 칭찬하고 있어. 거미줄을 치웠다.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여다 보지 말자. 누군가의 보금자리니까. 왜 자꾸 이런 선택지를 만드는 거죠? 빡치게. 그냥 봐! 간소한 등불과 침구만 있다. 누군가 있던 게 분명하다. 어, 뭐요? 저장. 또 싸한 느낌 안 오니, 주인공아? 어라, 누군가 와 있었네. 아, 미안해. 네 장소였구나. 괜찮아, 떠날 거거든. 너도 숲의 끝으로 가는 중이야? 생각보다 멀지 않대. 숲의 끝? 응, 숲의 끝으로 가야지. 왜 숲의 끝으로 가야 하는데? 왜냐고? 그게 당연한 거야. 이유는 아무도 모를걸? 그런 거야? 흘러가는 걸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아, 참, 검은색 물체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 그건 아마 어떤 감정의 덩어리일 거야. 어쩐지 그에게서 그리운 냄새가 나긴 하지만 또다시 기억을 잃게 될 테니까 조심해. 난 지금 다시 출발할 거야. 안녕. 아, 걔한테 잡히면 기억을 다시 잃는구나. 고슴도치는 숲의 끝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남겨두고 떠났다. 숲의 끝?
집을 더 볼 수 없네요. 나도 가면 되나? 예쁜 깃털이다.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이거 앵무새 깃털 아니에요? 주워보자. 깜짝이야. 헉.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놀랬는데 뭔가 어떤 일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새 앵무새는 날아가 버렸다. 다른 곳으로 가자. 무섭다. 묘한 느낌의 재단이다.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다. 저 앵무새 수상하네. 여긴 어디지? 낡은 집들이 보인다. 와, 마을이야. 갑자기 RPG 느낌인데? 집 벽에 무언가 그려져 있다. 숫자처럼 보인다. 8! 8? 이 친구는 뭐야? 안녕? 저기, 너 여기 사는 주민이니? 엥. 이 숲의 끝, 혹시 숲의 끝에 대해 알고 있어? 아니. 모르는구나. 그럼 이렇게 생긴 종이는 본 적 있어? 글쎄, 본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한다면 우리 집에서 찾아도 좋아. 너네 집이 어딘데? 우리 집 앞에는 잘린 밑동이 있어. 이거? 얜 왜 이러고 있어? 귀여워. 안녕?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난 말이야. 어? 나는 서로 다른 시계바늘이 하늘과 땅을 가리킬 때가 제일 좋아. 어? 응? 그때가 내 소중한 이를 만난 때거든. 반드시 짧은 쪽이 땅을, 긴 쪽이 하늘을 가리켜야 돼. 6시를 말하는 거군요.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야. 혼자 생각하느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뭐야, 위쪽에서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이 집이 바로 그 집인 것 같다. 들어가 볼까? 들어가지 마, 저장. 들어가, 이제. 와우. 문이 닫히면서 동시에 잠겼다. 종이를 찾으면서 열쇠도 찾아야겠다. 성냥이 남아있다. 불을 붙일 수 있겠다. 손잡이가 없어 열리지 않는다. 많은 양의 종이들이 흩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없다. 평범해 보이는 나무 상자다. 다만 중간에 각진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특이한 모형들이 담겨 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쾌쾌한 냄새가 나는 커튼이다. 매우 오래된 것 같다. 이 존재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액자에 걸어놨을까? 녹담한 양초다. 아직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오! 무언가 위쪽에 문양이 나타났다. 무슨 의미일까? 도전과제 달성함. 빌리지 브레이크. 오늘 가시 놓친 식물들이다. 찔리면 꽤 아플 것 같다. 다 선인장이네? 열쇠를 찾아보재요. 열쇠가 어디있을까? 어? 뭐야? 선인장 모형? 그러면 이걸 여기다 꼽는 건가? 어! 모양이 서로 딱 들어맞는다. 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손잡이야! 꽂으면 열쇠가 있겠지. 안에 열쇠가 있다! 아무래도 여기에 내가 찾는 종이는 없는 것 같다. 밖으로 나가자. 뭐야. 숫자는 알아냈으니까 뭐
된 건가? 자. 뭐야? 어떻게 어떻게 해? 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오브젝트를 관통하네? 저거? 도망갈 수 있어. 살았다. 야, 이제 막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구나. 앞에 분실물 보관함이라 적혀 있다. 한번 풀어볼까? 아, 일단 다른 숫자들은 8이랑 5밖에 모르니까 나머지도 마저 찾아봅시다. 관리되지 않은 작물들이 어질러져 있다. 괴상하게 생긴 허수아비다. 끝이 슬픈 건 헤어짐 때문이야. 작은 나무 문이다. 무언가에 걸려 열리지 않는다. 이곳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걸까? 네이버? 니퍼로 문과 땅 사이에 걸린 부분을 제거했다. 아까 거기 같은데? 니퍼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도구를 이용해야지. 어, 여기로 돌아왔네요. 6이란 숫자가 어디 있어? 아, 아까 그 시계 말하는 거구나. 어, 이거 퀄리티가 괜찮네요. 위에서 열었을 때는 위로 열리고 아래에서 열었을 때는 아래로 열려. 안녕히 계세요. 아, 세이브 자주 해야겠다. 어, 뭐야? 아, 계속 쫓아와! 아, 나 세이브 안 했는데? 아,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 A few inches later. 저장해요, 우리. 세이브 어스. 안녕. 안녕? 여긴 뭐하는 곳이야? 친구, 여기선 말이야.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모든 걸 파악하도록 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뭐든 간에 이 촌락에서 할 일이 있거든.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순서를 생각해. 잘은 모르겠지만 고마워. 나 점점 말도 느려지고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말해주려고.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더라. 안녕. 넌 지금 여기 온 거니?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것 같다. 심각한데? 항아리에 뭔가 그려져 있다. 숫자 같다. 3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12시 기점이라고 치면 여기가 3! 8! 6! 5! 3, 8, 6, 5. 좋아. 깔끔했다. 상자를 열었다. 안을 살펴보자. 네 번째 종이를 발견. 머리에 낀 안개들이 점점 걷혀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렇게 어질러진 곳을 헤집는 걸 좋아했지. 이거 사람 같은데요? 어, 맞네.
야, 이거 사람이 누워있는 거고 사람이 뭐랑 같이 놀고 있는 거야. 이게 아마 나일 거야. 그지? 맞네. 아, 여기에서 강아지를 주워왔네요, 주인이. 여기 새끼들 있어. 보이지? 일단 뚫어놓자. 슬픈 건 헤어짐 때문이야. 어? 오유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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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어? 에? 씨, 징그러워. 어 뭐야 겁나 커. 지금 보니까 다 반려로 키울 수 있는 동물들이네. 그죠? 금붕어, 앵무새, 강아지, 고양이는 아직 안 나왔고 뭐 그런 것들. 안녕. 여기 무슨 일이야? 앞으로 가고 싶다면 호수를 건너야 해. 날 도와주면 호수 위를 이동하는 걸 도와줄지도. 난 건망증이 심해서 자꾸 깜빡하거든? 질문에 맞는 답을 해주면 날 태워줄게. 이곳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지? 나무가 제일 많지. 종이가 제일 많아. 바위를 많이 봤어. 바위! 그 답이 아닌 것 같아. 나 방금 뭘, 뭐 한 거지? 체력이 올랐어? 대사에 종이가 있다고? 종이인가? 왜 종이야? 대사창이 종이 모양이라서? 그 답이 아닌 거, 아니잖아! 너무 어렵게 꼬아서 생각한 거 아니요? 그럼 나문가 보지, 뭐. 맞아, 여긴 숲속에 있는 호수지. 나 힘들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뭐지? 추억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과거의 후회 때문에? 추억 때문에? 그 답이 아닌 것 같아. 아이씨. 이거 그냥 찍어야 되네. 나무. 슬프기 때문에. 그래, 함께해서 즐거웠지만 그만큼 슬프지. 그것이 쫓아오는 이유가 뭐지? 그리워서 그러는 걸까? 맞아, 나는 그 그리움이 이해가 돼. 가야만 하는 곳이 어디지? 숲의 끝. 그래, 숲의 끝으로 가야 해. 이 호수를 지나면 그쪽 방향이야. 고마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호수 위를 이동하는 걸 도와줄게. 내 등에 타. 하지만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길은 몰라. 이 앞은 안개가 짙어서 조심히 길을 가야 해. 이럴 수가. 이동하는 과정을 전부 하나하나 보여줄 줄이야. 확실히 짙은 안개 때문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자. 어 뭐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다. 이 호수를 건너야만 해. 길이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네요. 한쪽 길로만 쭉 나있어요. 무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지? 이쪽은 아니야. 다른 쪽으로 가보자. 나 갑자기 딸꾹질 나와. 제발 막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아 뭐야 정상적으로 와버렸어. 다른 길도 궁금한데. 나무문 아래쪽으로 물살이 거세다. 이 문을 통과해야 할 것 같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근처에 아마 문을 여는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차피 다른 곳도 다 둘러봐야 되네. 문 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길에 있을 겁니다. 아 뭐야 뒤쪽에 길이 더 있네? 기계 소리 같은 것이 점점 크게 들린다. 이쪽이 맞으려나?
뭔가 연결된 장치를 찾았다. 저 손잡이를 돌리면 되겠네. 돌려. 장치가 충분히 돌아간 것 같다. 지금 강아지가 잡고 있는 게 물고기 아가미냐고요? 정말이네. 이게 손잡이인 줄 알고 꽉 잡고 있나봐. 물고기 숨어. 어, 캐시노! 아 뭐야, 문 넘어가면 끝일 줄 알았는데 계속 있네. 저기 네가 간다는 숲의 끝엔 뭐가 있는 거야? 글쎄, 나도 알고 싶어. 오, 다 왔다. 수고했어. 드디어 도착했네. 고마웠어. 도와준 거 잊지 않을게. 어, 그래. 언젠간 나도 숲의 끝을 지나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 호수 반대편으로 데려다 줄까? 아니, 다시 갈 수도 있네요. 이유가 있나? 필요한가? 뭐야 이거? 모래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다. 다섯 번째 종이. 거의 모든 책의 종이를 얻었다. 여전히 책은 읽을 수 없지만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원반 던지고 있는 거네. 누가 봐도 원반 던지면서 놀고 있는 장면이군요. 여전히 계속 안개 짙은 호수인데 강아지가 호수 쪽에 있네. 묘한 느낌의 재단이다. 어? 이거 나중에 돌아가서 이 재단들 뭔 짓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재단을 아직 뭘 못했네. 이곳은 비가 쉴 새 없이 온다. 주변도 축축하다. 뭐야, 앵무새가 어디로 간거지? 내가 아는 언어로 적혀있지 않지만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인 것 같다. 뭐지? 붉은 사과를 얻었다. 작은 온기가 느껴진다? 사과가 따뜻해? 어머, 뭐야? 언뜻 보면 심장처럼 보이는 모양의 사과. 어? 여기로도 갈 수 있어. 누군가가 땅에 문양을 그린 듯한 흔적이다. 이게 뭐지? 시간인가? 에? 돌이 문양 모양대로 패여있다. 여긴 내 짝 앵무다. 내 친구에게 소중한 걸 맡겼는데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도와줄래? 도와줄래? 아무래도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 도와주자. 친구에게 있는 소중한 걸 받아줘. 이거 아까 그 바닥에 그려져 있던 거 그대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뭐였죠? 아까 어떤 분이 적어주셨는데? 2...1...3...1...1...4였어? 어... 어? 뭐야, 안에 하나가 더 있네? 이건가 보다. 이건 그냥 찍는 게 답이야. 이 문양이랑 안 맞는데? 다른 곳에 또 뭐가 있나 봐. 아, 이런가 보다. 뼈밖에 안 남았어. 얻었다.
재밌다 재밌다. 날 즐겁게 해준 상이다 상이다. 뭔가를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다. 도전과제 달성함. 착한 친구. 이건 엽서의 한쪽인 것 같다. 종이일 줄 알았는데 제기랄. 어? 오, 주인님 이뻐. 그렇군. 일기와 종이를 전부 다 얻으면 되겠군요. 남자 아니냐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맘만 좋으면! 으아 죽겠다. 제발. 제발. 저 왜 안 없어져? 없어졌다. 와. 빨리빨리 가자. 뭐야 얘는? 자리 잡고 있네? 장사 잘 돼요 여기? 어서 오게.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네. 누구세요? 글쎄. 그것보다 자네 찾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책의 종이를 본 적 있나요? 한 페이지만 남았는데. 숲의 끝은 바로 앞이라네. 여정의 끝에 서 있는 네가 깨닫고 알맞은 대답을 해준다면 마지막 종이를 주도록 하지. 화투다 화투. 타로 카드가 늘어져 있다. 카드를 올바른 순서로 놓아야 하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밖에 힌트가 있나? 좀 갔다 오자. 묘하게 빛나는 촛불이다. 알 수 없는 문양이 적혀 있다. 무언가에 대한 힌트일까? 어, 나 이 문양 봤어. 이거 순서대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자. 무엇인지 모를 액체가 들어있다. 올바른 순서를 잘 생각해보게.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네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섞으면? 일단 순서는 이게 맞거든? 근데 이제 뭐가 첫 번째인지를 몰라요. 까마귀의 깃털 끝이 이걸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이게 먼저일려나? 어, 됐다. 오, 그러네. 이게 제일 먼저가 맞았네. 올바른 순서대로 카드를 두었구나. 삶의 끝보다 슬픈 것은 이별이라 안정의 상실로 방황하지. 그것은 순리라 바뀔 수 없는 것.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위로하고 추억하며 우리는 견뎌내길. 그 끝에 만나길 고대하면서. 책의 결말은 좋은 결말이 되기를.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너무 큰 감정의 덩어리는 자꾸만 네 발목을 잡을 테지. 하나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발목을 끌게 될 거야. 약속했던 종이를 주겠네. 이것으로 자네 여정의 마무리가 안락하길. 마지막 뜯어진 부분을 맞췄다. 숲의 끝으로 가야겠다. 뭐야? 주인 죽었어? 난 내가 죽은 건 줄 알았는데 주인이 죽은 것 같은데? 강아지를 죽어서 안고 있는 건가?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계속 가보죠, 일단. 아, 근데 아직 안 풀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이 재단들 뭐냐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사용 못하는 게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언가 쓰여있다. 깨달은 이는 올바른 재물을 바쳐 길을 열 것이다. 길을 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옆에 있는 재단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글자가 보인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삶이 끝날 때 같이 멈춘 붉은 과실을 가져오라. 이거요? 올바른 재물을 놓은 것 같다. 재단에 불이 들어왔다. 이제 가면 돼요? 아님 다른 재단을 찾아야 돼요? 자, 다른 재단 찾아서 봅시다. 삶은 수학의 기쁨을 누리고 점으로 간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 행운? 나 이거 언제 먹었어? 아, 이거 아까 내가 주신 그거구나.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었어가지고 뭔가 했는데, 아 이거 약간 그 목숨인가봐요. 호박석? 앵무새의 깃털?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보물? 여기에 놓는 게 아닌 것 같다. 앵무새의 깃털.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이게 전부인데? 나머지 재단 하나가 더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길을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방랑자의 쉼터에 있는 죽음을 가둔 결정을 가져오라. 아, 그러고 보니까 맨 첫 번째 지점에 있던 그 상자를 못 뒤졌네, 우리가. 아, 일단 이거 호박석이 맞는 것 같고. 좋아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갑시다. 어, 뭐야, 깜짝이야. 이런, 이번에도 다시 돌아왔구나. 호숫가 근처에서 종이 조각들을 주었단다. 혹시 너에게 필요한 조각이 있다면 가져가도 좋아. 책상 위를 살펴보렴. 여러 종이 조각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구분을 하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림이 안 이어지지 않아?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숨은 그림 찾기. 아니 이런 개씨, 이게 잘못된 퍼즐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어이없어. 조각을 맞췄다. 이건 엽서의 한쪽 부분인 것 같다. 도전과제 달성함. 꼼꼼한 편. 엽서 완성. 상자가 흔들린다. 그리고 소리가 들린다. 신경 쓰지 말려. 가끔 처절한 슬픔은 정을망을 낳고는 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할아버지, 저 밑에 뭔데요? 빨리 가르쳐줘요. 책상 위는 살펴봤니? 나를 알고 있나요? 아, 또 기억을 잃었구나. 그럼 너와 나는 친구잖니. 어서 원하던 길로 갔으면 좋겠구나. 따로 묻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구나. 여긴 어디인가요? 이 숲은 기묘하지? 평범한 같으면서도 묘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이 낯설어 보일게야. 이 숲은 끝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일게다.
따라오는 검은색 물체는 뭐예요? 잡히면 기억을 잃게 되지. 하지만 그토록 붙잡는 이유를 너도 알게 될 게다. 헤어짐은 언제나 슬프지. 당신은 여기에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하지만 나도 언젠간 여길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까 그때까진 여기서 살고 있을 게다. 위로하는 방법은 각자 달라도 그 의미는 같단다. 기억을 또 잃지 않게 조심하렴.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재단에 놔야 할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어 뭐야, 위쪽에 뭐가 있네? 아 몰랐는데 위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해서 즐거웠던 건 변하지 않으니까. 아니 어 살았다. 어? 아 클로버가 사라졌어요. 아씨 다행이다. 어? 아래쪽에 신발이 있네. 이거 뭐야? 반짝거리는 구두다. 잭슨 휴즈. 이것도 이스터에그네. 제작자는 몸치예요. 와! 문워크에 빰 빰 빰 빰. 아 지랄. 문워크 하면서 도망가는 거 좀 웃기네. 앵무새의 깃털을 여기에 써볼까? 안 써져. 오드아의 고양이 드림캐쳐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냐고요? 이따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다 깃털을 끼우자고. 오, 뭐야! 대박! 보이지 않던 숫자가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아까의 힌트였네. 딱히 의미는 없네요. 마지막 아이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재단 한번 다시 볼게요. 아 근데 진짜 작물을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죠. 삶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저물어 간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음식. 이 밭을 어떻게. 어? 야! 저 뭐야? 이거 이상한 작물 있어. 눈 모양 별을 얻었다. 눈을 깜빡인다. 아, 이거,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봤네. 밭에서 얻은 벼다. 눈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걸 받쳐야 되네. 야, 지금 270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이걸 나 혼자 봤네? 나란 존재. 대단하다! 올바른 재물을 놓은 것 같다. 모든 재단에 불이 켜졌다. 쪽지. 뭐지? 남겨진 쪽지. 누군가 중요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다. 안녕,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넌 분명 대단한 아이일 거야. 이 앞은 길을 잃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 나도 헤매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왔지 뭐야. 그래서 도움이 될까봐 쪽지를 남겨둘게. 숲의 끝에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 이거 무슨 도움? 뭐야 이거? 어?
나에겐 선택권이 없어. 온리 직진이야 지금. 아래로 내려와 버렸다. 엄마야. 어, 야, 버섯 모양이 꺾인 게 있고 올바르게 뻗어 있는 게 있고. 어, 맞네, 맞네. 야, 버섯 모양 따라서 오니까 목적지 온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클리어 해버렸는걸? 하. 안 그래도 완벽한 내가 더 좋아져 버렸잖아. 이제 저장을 하시죠. 엔딩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느꼈다. 이곳이 숲의 끝이라는 것을. 조용한 바람이 느껴진다.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무의식이란 단어를 좋아해? 이게 다 드래곤볼 때문이야. 흔들리는 다리 앞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보인다. 다리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보인다, 이제. 요즘 자주 오는 인간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머리가 짙은 색이고 날 보면 항상 웃어주는 인간. 이번엔 너무 늦는걸? 이젠 더 이상 날 보고 싶지 않은 걸까? 짧은 머리 인간을 따라온 지 이틀째.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와, 이렇게 멋있는 쿠션은 처음 봐. 날 데려와줘서 고마워. 넌 사냥에 타고난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어쨌든 항상 잘 돌아오니까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요즘 네가 어째 힘이 없어 보여. 사냥이 잘 안 되는 걸까? 내가 제일 아껴뒀던 인형을 줄게. 그래도 날 보면 웃어줘서 다행이야. 오늘 오래된 동네. 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개였다는 게 제일 반전이다. 원반 던지기 하는 건 맞네요. 오래된 동네 친구와 원반 놀이를 했는데 글쎄 아주 높고 멋있게 뛰더라니까. 정말 멋진 친구야. 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밥이 먹기 싫지? 있잖아, 나 사실 요즘 걸을 때마다 조금 아파. 하지만 네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잠시 졸린 것뿐이야. 그래도 너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거 주인의 감정인가 봐. 아, 이거 주인의 감정이 맞네. 그래서 널 못 보내가지고 계속 나를 붙잡으러 오는 거였네. 먼저 떠나서 미안해. 언젠가 네 책의 결말을 맺을 때 넌 즐거운 이야기를 더 많이 써서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그때까지 안녕.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너에게, 루비가. 아이고, 이 감정은 누구의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이었다니.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무지개 다리인가 보죠. 이렇게 이 책은 끝을 맺는다. 결말이 없는 책은 없다. 끝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끝을 너무 아프게만 기억하지 않기를. 도전 과제를 달성함. 안녕, 안녕. 자, 이렇게 더 노멀 thing.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노멀 thing은 평범한 일이네요.
죽음이란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는 하죠.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을 맞이했을 때 그걸 잘 보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인 게 맞겠지. 죽음은 언제나 슬프지만 누구에게나 겪는 일이니까. 되게 와닿네요, 게임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저거봐, 저 개는 게임패드 쥐어주고, 어? 저 가재한테는 카메라 사주고 그러잖아, 주인들이. 얘한테는 양복 사줬네. 와, 씨. 나도 저 주인들의 개가 되고 싶다. 뭐야, 저 티벳 여우예요? 왜 저렇게 생겼어? 다른 분들은 벌써 이걸 먼저 플레이 했나봐요. 이게 텀블벅에서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목표 금액이 달성이 돼서 완성된 게임인데 저는 이런 게임이 있는 줄 몰랐네요. 아, 되게 훌륭하고 재밌는 게임인데 나도 후원했으면은 저기에 이름이 올라왔었겠지? 너무 아쉽다. 재밌었어. 작화도 되게 괜찮았고 심플하니. 아, 끝났군요. 아주 평범한 일화를 다룬 Don't Know My Thing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뜻깊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었네요. 아, 난 왜 이 게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거야. 나도 텀블벅에 이런 게임이라면 얼마든지 후원할 자신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